자, 지금부터 PHP를 이용해서 S3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S3를 제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데이터를 넣고, 즉 파일을 업로드하고, 그리고 업로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그리고 파일들의 목록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자, 우리 수업에서는 모든 걸다 다루진 않고 바로 그러한 기본적인 동작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자, 그걸 하기에 앞서서 먼저 좀 확인해 볼 것은 저는 Coding Everybody 2라고 하는 버킷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저 버킷 안에다가 이제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동작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자, 실습 환경을 저는 미리 준비해 놨고요. 저 디렉토리 안에 저 디렉토리가 제가 지금 갖춘 실습 환경의 다큐멘트 루트입니다. 예. 뭐, 이 다큐멘트 루트의 디렉토리는 어디건 상관없으니까, 제가 만들었던 이전 수업에서 다큐멘트 루트는 아마 바따따따 HTML일 건데, 거기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디렉토리에는 이런 파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s3.php라는 파일을 미리 만들어 놨는데 저 내용이 어떤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AWS의 그 SDK를 예, 인클루드 해오는 컴포저의 기능이 있고, 그리고 S3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putObject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sample.txt라는 파일을 업로드 시킬 겁니다. 자, sample.txt라는 저 파일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그냥 텍스트 파일이에요.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아무 내용도 없진 않지만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S3, hello S3라는 그런 내용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메소드를 실행시켜서 업로드 되는 걸 보여드릴 것이고, 그리고 업로드 되어 있는 현재 파일들의 목록을 가져오기 위해서 listObject라는 메소드를 사용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미 업로드된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여기 있는 getObject라는 메소드를 사용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일단 s3.php라는 파일을 만들고요. 자, 기본 코드를 이렇게 넣습니다. 자, 이거는 이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S3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S3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그 클래스를 객체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new AWS 그리고 S3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이렇게 인자로 전달하고, 그리고 그것을 S3라는 변수에 담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 S3라는 저 변수를 통해서 제가 S3의 그 인프라를 제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매뉴얼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매뉴얼을 API 매뉴얼을 보니까 이 중에서 S3로 들어가 볼게요. 이 S3에서 뭐 이름을 보고 찾아야겠죠. 그 중에서 이제 뭔가 파일을 업로드하는 일단은 S3 클라이언트로 먼저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파일을 업로드한다 라는 것은 보통 put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put 안에서 object라고 되어 있는 게 있었네요. 그럼 그 putObject로 들어가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식으로 사용하면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코드에 있는 이 옵션들을 한번 쭉 보면 그 중에서 이제 필수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위로 갈수록 사실 중요한 것들이 나오죠. 자, 일단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일단 붙여넣기를 얼구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코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죠, 뭐. 일단은 ACL. ACL은 이제
권한을 지정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파일을 업로드할 때그 파일을 비공개로 할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 첫 번째 private를 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라고 하면 우리가 만든 파일을 우리가 S3를 업로드하는 파일을 다른 사람들이 수정은 할수 없지만 읽을 수는 있게 해야겠죠?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 public read이기 때문에 전 여기에 public read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S3에 뭐였죠? put object에 자, 여기에서 ACL을 public read로 ACL public read 이렇게 값을 주고요. 그 다음에 body는 이제 우리가 포함시키고 싶은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다가 여러분이 직접 텍스트를 입력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제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직접 업로드하고 싶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디를 직접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소스 파일이라고 하는 것에 이 옵션을 이용하셔서 자, 소스 파일 그리고 여기에다가 파일명을 이렇게 적는 거예요. 샘플 텍스트. 그러면 저는 저의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샘플 텍스트 파일을 public read라는 권한으로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일로 들어가서 보니까 버킷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required, 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버킷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버킷의 이름은 coding everybody 2였어요. 뭔가 이상하네요. coding every body 2 그 다음에 쭉 보니까 key 이게 이제 파일 이름이죠. required라고 또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 있는 key의 값을 sample.txt라고 이렇게 하고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sample text라는 파일이 현재 디렉토리에 있고 sample text라는 저 파일의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hello s3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s3의 매니지먼트 화면으로 왔을 때 여기 sample text라고 해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파일이 있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파일은 다 지워버릴게요. 예. delete 이렇게 하면 삭제가 되죠. 자, 일단 삭제를 다한 깔끔한 상태의 버킷에다가 제가 이제 저 PHP 코드를 실행시켜서 sample.txt라는 파일을 업로드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일로 들어와서 리로드를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sample.txt라는 파일이 잘 업로드가 되었고요. 내용을 열어보니까 hello s3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의 property로 가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링크 앞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와 있으면 요건 이제 권한이 보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열고 다운로드 할수 있도록 권한이 세팅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우리가 PHP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파일을 서버로 업로드하는 것을 잘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